시내 한 쪽방촌. 이른 아침 정유철 씨가 변함없이 출근 준비를 서두릅니다. 출근은 보통 몇 시에 하세요, 그럼? 보통 제가 빠르면 7시 반에서 아무 늦어도 다 7시 40분, 50분 그때 이제 출근해요. 여기서 걸어서 이제 40분 거리. 어수선한 집안 분위기에도 매번 출근할 때마다 그가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극 대본인데요. 올해 나이 45세 정유철 씨는 아마추어 연극배우이자 과거 한때 거리에서 밤이슬을 맞았던 노숙인이었습니다. 정유철 씨가 노숙인 생활을 정산하고 일을 갖기 시작한 건 불과 2년 전. 그의 일터는 노숙인들을 위한 근처의 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유철 씨가 이곳에서 맡은 일은 폐자전거를 수리해 판매가 가능한 재활용 상품으로 만드는 일인데요. 언젠가 자신의 가게를 갖고 싶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를 설레게 하는 또 하나는 바로 무대입니다. 술 안 드셨대요? 저분 술 드시면 안 되는데요? 아주머니 안에 계세요? 일을 하는 틈틈이 아예 볼펜까지 입에 물고 대사 연습을 합니다. 술 안 드셨대요? 저분 술 드시면 안 되는데? 제가 되게 말 좀 빨리 하고 대충하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말 대충하다 보니까는 정확히 전달 안 되면은 관중에서 못 알아들으니까는 그것 때문에 연출하시는 분이 다른 점 정확히 하라고 이게 볼펜 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볼펜 물관을 하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직장에서의 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유철 씨가 찾아가는 곳이 있는데요. 그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가능하게 해준 인근의 한 노숙인 자활센터입니다. 공연을 앞두고 이곳 연습실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는데요. 다른 단원들보다 항상 먼저 와 연습을 하곤 합니다. 역시나 한 번도 안 왔네. 1등으로 도착해. 자신의 연기력이 많이 부족하다는데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 있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쳐버릴 때가 많아요. 동료들 생각은 어떨까요? 조카 연기? 옛날에는 있잖아요. 무대에 나가서 이거 피켓 들고 이렇게 가만 서 있으라고 덜덜 떨면서 멋있었던 친구인데, 아이고, 이제 대사를 치고 보통 캐릭터를 맡아가지고 수행하잖아요. 대단한 거지. 아유, 선배님 또 그러신다. 제가 수석 졸업이라니까요. 좋아졌다지만 갈 길이 먼데요. 앞으로 열흘 뒤 정식 공연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단원들 대부분은 그저 대본을 보고 읽는 수준. 물론 유철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활 상담도 하고 아울리지 상담도 하고 하는 두 가지 사안은 사회복지사 담당이에요. 여보세요. 난데. 여기서 사회복지사 담당이기 때문에 거의 다가 침착하고 말 거의 안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톰이 그쪽 가라는 타입이죠. 요즘 많이 하셨어요? 재산 다 외웠는데 행동하고
대사가 오면 맞춰 살려니까 좀 힘들죠. 드루카님은 굉장히 노력하는 배우세요. 그러니까 대본이 나오면 그 인물의 대본에 있지 않은 번외의 것들, 인물의 그런 역할이나 뭐 성격이나 되게 공부를 많이 하세요. 연구도 많이 하시고요.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주무르고. 작품 내용은 사회복지사의 시선으로 본 노숙인들의 삶입니다. 노숙인이라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켜가지고 뭐 따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언젠가는 우리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수도 있고 내 친구였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사정에 의해서 잠시 그렇게 그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좀 보고 알고 아 저렇게들 살았고 살고 있구나 그런 걸 통해서 좀 그분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좀 받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선생님 점심 드셨어요? 유철 씨를 비롯해 총 10여 명인 단원들은 현재 거리 노숙을 하진 않지만 과거 노숙인의 경험을 가진 이들인데요. 소위 노숙인 아마추어 극단이 셈입니다. 팀장님. 이들이 이처럼 함께 연극을 해온 지도 벌써 4년째인데요. 전문적으로 연기를 배운 이는 거의 없습니다. 형성이 형. 야, 너 내가 이렇게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내가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나 했다 그냥. 일단 배우로서 가장 중요한 건 경험이잖아요. 경험이 많은 배우가 표현하는 것도 조금 더 할 때 좀 용이한데 이분들의 삶의 경험이 되게 이렇게 급박하게도 돌아가셨고 정말 다양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원석 같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게 좀 문제였는데 저희가 이제 매 시간마다 배우 훈련을 통해서 이제 표현하는 법에 대해서 많이 연습을 했어요. 즉흥극도 많이 하고 발성 발음 연습도 하고 어떤 분은 지금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아직까지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신 분이 있는데 무대 위에서는 그게 다 개성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곳 센터는 평소 노숙인들과 어려운 이들을 위해 식사를 마련하는데요. 연습이 있는 날이면 단원들도 이곳에서 식사와 연습 공간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연극으로 새 삶을 시작한 이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응원이자 격려의 셈입니다. 늦은 밤까지도 연습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아직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 생각들이 다릅니다. 나 지금 계속 맨날 연습하면서 스토리 없는 것 같아. 애초에 그리고자 한 거는 사회복지사의 눈을 통해서 보는 이런 그 노숙한 생활하시는 분들의 모습. 그러니까는 그냥 노숙인 하면은 그냥 인생 포기하고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이라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 안에 이면에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보여주자. 그냥 노숙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연이 있고 이런 모습이고 이런 아픔이 있는 걸 보여주자. 그런 의도로. 근데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설상가상. 주연 배우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무대에 설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유다하게 본다 했다도 병준 역할을 경찰상들 뭐 나타나지 않고 이제 애초에 애초에 아무것도 직접 할 수 있는 이거 지금 애초에 마련해서 왔거든요. 하기 싫으면 빼라 그래. 빼. 주연 배우가 바뀌어요? 네. 딸님이랑 헤어지기 싫어서 엄청난 일이죠.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우여곡절 그때 캐스팅이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알려드릴게요. 자, 병준이 역할 누굴까? 오디션에서 잘렸어. 누가 결정났어? 네, 병준이 역할은 블랙홀 님이. 오자마자 주연이야? 네. 오자마자 주연이야. 일단 박수로. 결국 새로운 주인공과 다시 호흡을 맞춰야 할 상황입니다. 네, 우리 연필통 그 공연 이 잘 되기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맡은 배역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누가 안 끼치게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노숙인들의 삶을 공감 있게 그려야 한다는 점에서 연출자와 작가의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연극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극단의 배우들을 위해 기꺼이 발벗고 나선 전문 연극인들입니다.
아직 적응 기간이지 뭐. 국사 한식사? 아 오늘은 비쌉네. 어 이거 맛있네.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극단의 배우들 가운데는 그들이 한때 노숙인이었다는 것 외에도 결코 평범치 않은 삶의 이력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어, 저 탈북자인데요. 북한에서 90년도에 탈북해가지고 중국에 한 6년 있다가 그걸 또 어떻게 통로를 찾아가지고 이래가지고 2002년도에 한국에 왔어요. 인민군 3군단 예술선전대에서 시작을 했었고 사회 나오면은 거의 그런 같은 그런 계통으로 그 저 배치가 돼가지고 가서 할 수가 있어요. 특이한 건 서로 이름 대신 애칭을 부른다는 겁니다. 지금 본인들을 드러내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좀 불편한 걸 좀 해소하기 위한 장치도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닉네임을 자기가 짓고 그로 불린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자그마한 그런 즐거움이라고 할까? 뭐 긴장감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까? 뭐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이제 내가 은하별이라고 지금 닉네임을 지었는데 그 우리 딸들 이름이에요. 두 딸이 있는데 딸이 큰 딸이 은하고 둘째 딸이 은별이고 하다 보니까 은하별이라고 이름을 그죠 닉네임을 이렇게 지었죠. 그 어떤 의미냐면은 애들이 10살, 8살 때 애들하고 헤어졌으니까 애들 이름을 많이 못 불러준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이라고 할까? 뭐 27, 25살 됐을 테니까 10살, 8살짜리 애들 거기가 걔네들이 어떻게 컸는지 뭐 사춘기 때 어떻게 티격태격하며 컸는지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기도 하지. 닉네임으로 불릴 때마다 항상 보고 싶어요. 물론이죠. 뭐 연극이라는 이 자체가 남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지잖아요. 연극 자체가 우리 노숙원 친구들이 거의 다 보면은 자기를 드러내놓지 않고 그냥 이렇게 숨기려고만 노력하고 그러는데 되도록이면은 나를 좀 드러내놓고 나를 좀 먼저 오픈을 시켜주면은 남들이 다가올 수 있는 분위기도 되고 그러는데 이 연극을 하다 보면은 그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서로의 외로웠던 시간들을 보듬으며 잊고 지냈던 가족의 정과 무대에 대한 열정에 흠뻑 취해 있다는데요. 하지만 현재 극단의 사정과 앞날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이게 서울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저희가 만나고 있는 건데 뭐 작으면 작은 돈이지만 또 크게 보면 큰 돈이기 때문에 한 팀한테 이렇게 지원해주는 돈으로서 그걸 내년에도 저희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는 사실 전혀 확신할 수는 없고 내년에 전망이 좋으려면 지금 이제 저희가 좀 잘해서 우리가 이만큼 의미가 있게 잘하고 있다를 보여주면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연필통 극단 활동이 실질적으로 우리 노숙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이런 아주 내부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 그 비디오라든가 그림자국이라든가 우리가 청계천 수백 무대에 가서도 막 공개적으로 시민들을 향해서 막 공연하고 이랬던 것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제발 그 관계자분들께서도 그런 것들 보아주시고 또 많은 또 시민분들도 다른 일반 시민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목적이에요. 요즘도 정유철 씨는 출퇴근길 자신의 옛 모습과 마주치곤 합니다. 저 혼자서 있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한 칸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참 간절했어요. 그러려면은 일을 해야 되는데 노숙인 센터 거기에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일을 하게 됐고 또 그나마 일을 하면서 방을 놓고 하니까는 그나마 제가 개인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게
그게 유일한 낙이었죠. 남한테 이게 남한테 드리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아예 속으로 꿍하고 있는 성격이었어요. 그나마 이 연구를 통해가지고 이제 한 3년 동안을 계속 하다 보니까는 저 자신도 모르게 저기 내성적인 성격이 자연적으로 외향적인 성격으로 자연적으로 바뀐 거죠. 저. 다시 찾은 삶의 의지와 희망을 이제 또다시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공연은 그저 평범한 공연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의 목소리이자 삶을 이어가기 위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이제 그 열정과 각오를 몸소 보여줘야 할 시간입니다. 바로 내일이 공연입니다. 실제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한다는 건 연습실에서 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뭔가 가식을 떨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믿어주는 척, 이해하는 척. 막상 무대에 서서 연습에 들어가니 잘했던 배우들조차 긴장한 모습들이 역력합니다. 아니면 모포를 만약에 넓으면 하나로 같이 덮으면 오히려 좀 누워있는, 같이 누워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유철 씨는 또다시 발음이 문제입니다. 내년에 정말 못하면 선생님 인생의 마지막 연극일 수 있잖아. 이렇게 자꾸 빠지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입술 안 움직였어 또? 이렇게 자꾸 빠지시면 어떻게 해요? 그나마 자유자리가 아직 남아있는데. 좋아요. 좋아. 이렇게 자꾸 빠지시면은 나중에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좋아요. 야, 이거 진짜 시간 되게 안 남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공연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막막함이 있네요. 아, 지금 이제 막판이라 너무 힘들고 지치고 되게 그런 시기인데 끝까지 즐기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리허설은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연습 잘 된 것 같아요? 에이, 이거 거의 안 맞아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아유. 망했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최대한 오전 중으로 최대한 맞춰봐야죠, 뭐. 나 목소리 작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작아요? 어디 다 제가 이 모양인데 얼마나 그 마지막에 선생님한테 편지를 전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어. 대단한데. 그렇지. 그걸 본인이 찾아내야 된다니까. 내가 어떻게 큰 소리로 전달하겠는가. 아주 간절한 절절함이 묻어나는 큰 소리가 뭐이겠는가. 본인 찾아내야 된다니까. 큰일 났네 이거. 갈게요. 단원들 모두에게 공연을 앞둔 오늘 밤은 잠 못 드는 긴 밤이 될 것만 같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공연 11분 전, 2013년의 마지막 공연, 그리고 사실 우리의 현실은 내년을 기약할 수 없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마지막이라는 그 비장함, 오늘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우리 앞으로 연필통에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그런 공연. 그래서 처지란 얘기가 아니고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미친 듯이 불태워서 다시 없을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정말 후회가 남으면 안 돼요. 그죠? 후회가 남지 않게 미친 듯이 한번 달려갔으면 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힘내세요.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사실상 오늘이 극단의 마지막 공연인 셈입니다. 어느덧 관객석도 하나 둘씩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안에 계세요? 저 상진생은 좀 어떠세요? 아, 아까 넘어지면서 발음 때문에 고생이 많았던 유철 씨도 자신의 연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너무 짜게 먹었어요. 대답해 주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 아이! 제가 닦을게요. 아, 선생님! 아, 이러지. 뭘!
오, 할 말이 많아요. 저랑 친해요? 총 90분간의 공연.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이 순간을 위해 배우들은 지난 여름 내내 무수히 땀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다? 선생님도 누구한테 맞으셨어요? 아, 그래. 맞았지. 내가 나한테 맞았어. 시끄럽고 시끄럽고 술 갖고 마셔. 아, 여보. 여보. 우리 그래도 그동안 잘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준비했던 90분간의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시간. 더 이상 미련도 후회도 없습니다. 그저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이들은 행복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과거의 노숙인들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그저 오늘의 이 무대가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아이고, 올해 공연 많이 끝나니까는 시원하면 설 거 진짜 서툽해요. 내년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좀 그렇죠. 뭔가 좀 아쉽고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막 이런 말. 같이 했던 시간들은 굉장히 의미 있었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또 어떻게 이렇게 또 뭉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또 이런 시간, 의미 있는 시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뭐 아쉬움이 더 큰 게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준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사실 더 완성도 있게 보여줬으면 이 이야기가 훨씬 더 관객들한테 좋은 울림을 줬을 것 같은데, 물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관객들이 울림을 얻고 가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저희는 지금 의지가 넘치고 어떻게든 계속 우리의 만남을 이어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연극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계속 키워나갈 거니까요. 그거를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좀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은 연극은 저한테서 한 가닥 도와줄랄까? 맨 처음에는 아무런 낙도 없고 희망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연극이 하늘에서 뚝 떨려가지고 저를 잡아준 거잖아요. 그 동화줄리로 인해가지고 제 자신을 변하게끔 만들었고 그 변화를 인해가지고 저까지 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벌써 저희들이, 저 같은 경우는 180도 틀린 삶이 됐겠죠. 하나, 둘, 셋! 꿈을 향한 이들의 무대가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